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온 패밀리 언더간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 전진대회 그 안착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의 신세계 신아프리카 신중남미 신아시아 태평양 신유럽 신미국 신일본 신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하여 Respected Excellencies, 각국 정상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일국 지도자, 축복 가정, 평화 대사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 전진 대회의 사회를 맡게 된 천정궁 세계 본부 윤영호 본부장입니다. I'm very proud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 대단히 기쁘며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근본 희망 전진 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청심 국제 평화 월드 센터이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194개국 100만 명의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시민들이 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접수를 거쳐 온라인 티켓을 배부받아 참석하신 분들이 전 세계 100만 명이며 각 대륙과 국가별 국영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참석하고 있는 분을 포함해 전 세계 9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본 대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희망 전진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희망 전진 대회에 참석하신 우리 전체를 위해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환영합니다. Welcome. 환영 이타시마스. 비아베니. 벤베니도스. 화이닝. Before we begin today, 본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대회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하고 있는 참석자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의 BBRP 기기민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국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Next, 다음으로 전 세계 194개국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한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국의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큰 하트를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Next is 다음으로 신일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본의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하요고자이마스! 오하이데키데 우레시데스. 혼지츠노 다이카이노 쇼리노 이미오 코멘테 오늘 대회를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1,2,3 너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Next, I'd like to 마지막으로 각 대륙, 각 국가의 현장과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VIP 귀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대륙, 각 국가의 현장과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Let us welcome them.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I'm very pleased to meet you. 반갑습니다. Let's wish for the victory of today's rally. 오늘 대회 승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승리 승리 승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2, 3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So wonderful. I'd like to welcome once again everyone. 오늘 이 귀한 희망 전진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희망 전진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9개 언어로 통역되고 있기 때문에 각 언어권의 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그리고 내외 귀빈,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축복 가정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대유행으로 역사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막대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정치, 종교, 경제, 언론 등을 넘어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어렴풋이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은 전 세계와 전 세계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엄습할 만큼 초유의 위기 상황을 초래케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국가와 종교, 인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초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애국주의라고 포장하지만 국가 이기주의에 기반한 자기 국가와 자기 국민의 생존만을 중시하는 풍조와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반대되는 가치 문제로 화합과 상생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설자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입은 참부모님께서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간 불행의 역사의 근원을 부자지 인연으로 대변되는 인류의 근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모실 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생, 공영, 공의가 실현된 항구적인 평화의 통일 세계, 다시 말해 신통일 세계가 가능함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의 이상이 실현된 신통일 세계가 이 땅에 안착될 때 극단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분열과 갈등의 세계가 종식되고 참된 자유와 평등, 통일과 행복이 실현된 항구적인
평화 세계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2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 전 세계 171개국에서 120여 명의 저명한 현직, 전직 수상을 포함해 만여 명의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께서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머리를 맞댄 것도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천주평화연합 아래에 창립된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과 함께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이 창설되어 정치, 종교, 경제, 언론, 학술 등 전방위적인 분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분야를 넘어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상생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토대 위에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5월 8일 신통일 세계 안착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범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는 이러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인종차별 등 다양한 재반 난 문제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함께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생, 공영, 공의가 실현된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이 실현된 신통일 세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회는 천주평화연합의 여섯 기둥 가운데 세계평화정상연합을 중심한 희망전진대회입니다. 오늘 저명한 각국의 정상들께서 귀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 믿고 특별히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특별 연설을 통해 인류와 세계가 가야 할 궁극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Peace Offering, 평화 축원식의 순서입니다. 전 세계 7개 대륙과 3개 종단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7대 종단 대표자들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김스테반 목사, 무슬림의 김동옥 재단 이사장, 대종교의 원영진 사교, 천도교의 신혜원 동민의 공동의장, 대한천리교의 양영호 교통, 대한불교 조계종의 도봉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기성 회장, 피스 오퍼링은 초종교 합수식과 근본 행사의 승리적 염원을 담은 고천문 낭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대 종단의 대표자들께서 신통일 세계와 신통일 한국 안착의 염원을 담은 합수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지도자들은 중앙에 있는 라운드볼을 중심으로 합수의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합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합수. 신공의세계란 전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행복과 번영의 염을 담은 합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기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께서 고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고천문. 존귀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여, 억겁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인간 조상을 자녀로 창조하셨사오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뼈가 울고 살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이시여,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질병, 기아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매일 통곡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시여,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보내셔서 태풍처럼 몰아치는 천운의 키를 잡고 하루를 천년같이 달려서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옵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를 모신 가운데 공생 공용 공의를 통한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역사적인 온라인 100만 희망전진대회를 거행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존귀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여,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제 인류는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 오색인종이 한 형제자매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통일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오늘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 땅 위에는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천주적인 승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성회 종단 대표들의 정성을 모아 고천문을 올리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피스 오퍼링, 평화 축원식을 함께 주신 우리 7대 종단의 대표자들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피스 앤섬 천일국가 연주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항구적인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기원의 순서입니다. 신통일 세계와 신통일 안착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와 염원을 담은 기도를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특별 고문인 폴라 와이트 목사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폴라 와이트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놀라운 근본 희망 전지에 전진대회에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 전향한 기빈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이클 젠킨스 회장님 부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사회의 뿌리입니다. 사회를 묶는 것이 가정이고 세계 평화의 초석은 가정에 있습니다. 참된 가정을 대표하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참된 가정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참 한학자 참 어머님입니다. 참 어머님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헌신과 연민으로 국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고 계시며 초종교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헌신과 노력을 투입하십니다. 세계 시민들은 참 어머님을 평화의 어머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되고 복된 자리를 빌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해 한평생 헌신의 길을 걸으시며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참사랑으로 인류를 품으신 참어머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피부색,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온 생애를 통해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없이 참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정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하나님의 평화와 권능으로 성장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정세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상호 협력과 공생의 힘을 발휘해야 온 인류는 아름다운 화합과 평화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화합과 통일의 물결을 보존하여 평화를 위한 단합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존중하며 내 이웃에게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는 인류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세계 정상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듯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잇사갈 지파와 같이 여호와신의 지혜와 총명, 능력과 재능을 얻고 시대적 흐름의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자녀를 하나로 뭉치게 하소서, 서로에 대한 편협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동등하게 하시어 온 인류가 자녀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동등한 마음으로 동등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은 받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골칠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전을 통해 과거에 폐허가 되었던 도시와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온 공허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원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드리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과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심과 같이 한학자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인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평화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폴라 와이트 목사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희망전진대회를 위한 환영사의 순서입니다. 환영사는 아주 특별한 분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십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심호하시며 항구적인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하시고 헌신적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참가국 195개국 전원의 합의를 끌어내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인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수상 및 영부인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정계, 종교계, 언론계, 예술계, 기업계, 비정부단체, 여성 및 청년단체 등 150개국 사회 각계각층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역사적인 근본 공생 공영 공의의 신통일 한국을 위한 희망전진대회라는 귀한 자리에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이러한 귀한 대회를 마련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지지를 위해 세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평화 세계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 가능한 무브먼트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각고의 정성이 있었기에 지난 2월 월드 서밋 20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의 선언 지지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적 포용 국가로서의 신한반도 경제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듯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물질적 탐욕으로 벌어진 영토 분쟁, 종교와 인종의 갈등, 극심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 가정윤리 붕괴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어가고 자국 이익 우선 중심의 민족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Rampant nationalism is threatening the security of humanity. 저는 이러한 현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교 업무를 보며 수많은 국제적 난제를 마주하였습니다. 아울러 UN 사무총장 재민 씨에도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파리 기후 협약을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어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 환경 문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 유행에 의해 인류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상호 연결된 네 가지 경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ll mention four of them, all of which are interrelated. 첫 번째는 신냉전으로 확산된 미중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타격은 아시아에서 특히 심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증가로 인류가 다양성 존중과 국제적 협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즉각적 위험이며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굿 거버넌스와 안정된 사회의 밑거름인 윤리, 가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위기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벌어진 신냉전, 배타적 민족주의, 기후변화, 사회적 자본의 위기 등은 자연환경이 인류에게 보내는 장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해안과 감성적 능력으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지도자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만으로 어렵습니다.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가 만일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같은 국제적 목표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부와 민간의 광범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사회 각계각층을 넘나드는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뜻에 비추어 한학자 총재님께서 창립하신 천주평화연합의 업적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모범적인 협력 관계 모델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정치, 종교, 학술, 언론, 경제, 예술,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이 협력하는 올바른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평화연합이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공생, 공영, 공의의 신통일 한국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values. Excellencies, 존경하는 각국 정상, 지도자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peace is not, 평화는 어느 한 사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염원입니다. I believe that, 항구적 평화는 국가와 인간의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Now is the time for us 이제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연결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겨내지 못할 도전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역경이 없습니다. 국가,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넘어서 우리는 인류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때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통일 한국을 위한 희망 전진 대회를 주최하신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동적인 환영사를 해주신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근본 희망전진대회를 축하하는 축사의 순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두 분의 지도자께서 축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축사는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께서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미 공화당 하원의원과 특별히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제58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을 맡고 계시며 와이프 칼리스타 깅그리치 역시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전진대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각국 정상, 국회의원,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놓고 여러분의 헌신과 투입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고 문선명 총재님의 업적을 이어가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놀라운 세계적인 운동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학자 총재님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전진대회는 옳은 방향을 향한 도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희망 전진대회에 참석했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개최된 전진대회의 승리를 놓고 워싱턴 타임즈의 상당한 기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 전진대회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었고 남북한 교류 촉진, 한일 소통 향상 등 세계 주요 이슈를 놓고 우리는 전진대회의 메시지를 통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개최된 전진대회에도 참석했는데 참여한 인원 그리고 함께 하고 협력하고 있는 무리를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덴버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공동위원장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덴버튼 위원장을 수년간 알고 지내왔는데 덴버튼 위원장은 천주평화연합을 통해 덴버튼 위원장의 영향력이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덴버튼 위원장은 세계 시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 경제 침체 등 오늘날의 세계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 여러분이 근본 전진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성명 총재님 양이분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화 촉진, 상호 협력 촉진, 더불어 활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근본 전진대회에 참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본 전진대회의 대승리를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고 가을이나 그 이후에 워싱턴 DC 혹은 다른 도시의 다음 전진대회나 국제 지도자 합니다. 저와 덴버튼 의원은 전 세계 국회의원과 정부 지도자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진대회가 보여준 청사진에 매료되거나 워싱턴 타임즈와 함께 협력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거나 전진대회를 통해 미국 시민과 세계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거나 한학자 참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확고히 알게 되거나 문선명 총재님 양이분의 업적과 활동이 참으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 운동이 여러분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에 충분한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류는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여행을 받지 않은 국가가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현재 대두되는 온갖 문제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미래에는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게 되거나 반대로 서로 대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와 돌파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랜 시간 이어질 불안, 우울, 절망의 시기가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 인류를 이끌어가고 희망을 제시하는 분들의 기여로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을 품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경계를 넘고 정치적 견해와 다름의 경계를 넘어서므로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저를 얼마든지 낙관주의자라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희망 전진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Mr. Speaker, for your visionary support for Mother Moon and the work for peace. 감동적인 축사를 해준 우리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또 한 분의 축사자를 모시고 귀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는 다테주이치 전 일본 참의원 의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테주이치 전 참의원 의장께서는 3선 참의원 의원으로 제31대 참의원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퇴임한 후 최고위급 훈장인 동아대 수장을 수여했습니다. 특별히 2019년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관하신 나고야 재팬 서밋과 월드 서밋 2020에 참석하여 귀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나태주의지 전 하원의장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본 전 참의원 의장을 지낸 다테주이치라고 합니다. 올해 2월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 참석했습니다. 의 지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한학자 총재님께서 계신 단상에서 일본을 대표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을 되돌아봐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의 문덕까지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의를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평화운동에 임재하시며 보호하신 것이라 느껴 맞지 않습니다. 월드서밋에서 한학자 총재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로 인해 인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지구 자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한 사상이나 이념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급 세계 인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주창하시는 한 총재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계평화정상연합이 한학자 총재님께서 월드서밋 2020에서 창설하신 세계평화정상연합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공생공영 공의의 정신이 오늘만큼 절실히 필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지난 3월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의 일본어 번역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 종교인, 학술인, 기업인이 본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표현한 서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싸우는 세계 각국의 모습을 형제 싸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지금 세계는 형제를 화해시킬 온 인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한학자 총재님의 지도하에 세계평화정상연합을 통해서 세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제시되어 세계평화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立て議長、温かいご挨拶、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시 한번 감동적인 축사를 해준 우리 나테주이치 참의원 의장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세계평화정상연합의 전 회원을 대표해 여섯 분의 정상들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은 캄보디아 훈센 수상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훈센 수상께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수상으로서 캄보디아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특히 근본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자국 내 강력하고도 완벽한 대응으로
방역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듦과 동시에 해외인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대응으로 세계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2019년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서밋을 개최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한 총재님께서 주창하신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에 대한 지지를 프놈펜 선언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도 참석하여 귀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훈센 수상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공동창립자이신 한학자 총재님, 아시아 정치정당연합회 공동의장이신 호세트 베네시아 의장님, 천주평화연합 토마스 월시 세계의장님, 오늘 천주평화연합이 주관하는 이 귀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에서 대통령 각하, 수상 각하, 영부인을 모시고 연설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려고 버둥질하고 있는 현 상황에 코로나 대유행 이후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국가 쇄신 및 재건이라는 주제는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에서 일상, 문화,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그 여파가 경제, 정치, 사회 질서에 얼마나 큰 타격을 끼칠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전염 사례가 없고 감염 사례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며 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국가와 같이 캄보디아는 세 가지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해외 유입 감염이 국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염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고도의 방역 효율을 위하여 캄보디아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정책의 수립, 시행, 홍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싸움은 각국 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맥락에서 대응부터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복구까지 국가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각 분야에서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요하는 세계적 과제입니다. 즉, 세계 공동체가 뭉쳐 같은 편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에 비추어 저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안정성, 사회적 교류, 세계 물자의 흐름을 압박하여 인류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끼치면서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세계적 연대와 합동 대응 정책의 수립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지금, 백신이 모두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세계 공공재로서 채택이 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인종차별과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계가 손을 맞잡고 대유행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인종차별과 비난은 세계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2020년 2월 13일, 캄보디아는 인도주의와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으로 2,200명의 탑승객이 있는 MS 웨스테르 남호 크루즈선의 캄보디아 정박을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국민뿐만 아니라 감염된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 무역을 위한 국경 재개방과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복구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우선 검토하고 구체적인 복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 가난 철폐,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다자간 무역 관계를 개방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포괄적 개발을 도모하도록 국제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증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화 및 안보의 구축과 유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한 핵심 기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류는 평화와 안보를 반드시 이룩하고 보존해야 하며 이 과제가 각국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지능하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한 사회 내 신앙,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세계적 역경을 극복하고 만국의 평화, 안정, 조화, 발전 그리고 번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 지도자분들께 높은 수준의 선의와 책임감을 간직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이 숭고한 목표를 위해 모든 관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킴추란 쌈덱 태초 훈센 산다라가타 오차 귀한 연설을 해주신 우리 훈센 수상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시아의 용정식 회장님과 에크나타칼 의장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훈센 수상 페이스북입니다. 공식 페이스북이 있는데 수백만 뭐 수천만이 보는 그 페이스북에 영상 하나가 메인 화면에 올라 있는데 이제 한학자 총재님 참어머님과 함께하는 그 월드 서밋 20 그리고 금번 랠리 오브 호프 이 대회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아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캄보디아와 같이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곳이 전 세계에 약 70개의 국영방송이 함께 저희들 이 대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천에서 1억 명이 저희 140만의 희망전진대회 정식 등록된 참석자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훈센 수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기조연설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하실 분은 매키살 세네갈 대통령입니다. 매키살 세네갈 대통령께서는 2012년 제4대 세네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장기 독재와 빈곤이 만연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범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투명한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일궈내 주변 국가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올해 2월에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제정하신 선악평화상 제4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2018년 1월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제1회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했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해 현재 세네갈 대통령으로 성공적인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키살 세네갈 대통령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학자 총재님,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선악평화상 수상자로서
천주평화연합이 개최한 근본 2020 희망전진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천주평화연합 공동창설자이신 문성명 총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문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천주평화연합의 평화와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큰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이루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한 타격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역사상 전무후한 시점에 근본 전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상당한 보건 위기이면서도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 교육 체계는 몸살을 앓고 있고 경제 침체는 악화되고 있고 산업과 근로자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경이나 사회제도, 사상 혹은 지정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인류 공통의 약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청년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북방구 국가나 남방구 국가 전부 다 하나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고 인류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불안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에 의지하고 과학을 믿고 상호협력의 힘을 발휘한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현 도전을 극복하여 공통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천주평화연합이 보여주듯 코로나 위기 극복은 자기 중심적 활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과 인류애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5월 14일 저는 향후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가가 쉽게 무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세계적 고익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익으로 규정하는 국제 성명서에 사인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세계가 하나 되고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세계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근본 희망 전진 대회를 지지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근본 희망 전진 대회의 대승리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Very spoke excellence, pour votre message d'espoir.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신 우리 맥살 대통령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는 같은 시간대지만 뭐 남미나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은 반대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IMAP,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우리 워싱턴 타임즈의 탐 맥데빗 이사장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왔는데 지금 140만 명의 참석자 외에 전 세계 국영방송과 케이블 방송으로 약 1억 1,900만 명이 함께 이 희망전진대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축가의 순서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예술가이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악인 박예리 씨입니다. 김명곤 장관께서는 연극, 뮤지컬, 영화, TV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진솔하고 뛰어난 연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자 교육자, 정책가이십니다.
최근에는 장래의 크로스오버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으로 성악을 수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악인 박예리 씨는 중요 문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이수자이며 국립창극단 대표 주연배우였습니다. 남도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KBS 판소리상 및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는 먼저 김명곤 장관께서 해주시고 이어 박예리 씨 그리고 마지막 곡은 김명곤 장관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두 분의 축가의 무대를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되어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나가 보세. 좀 보소, 날 좀 보소. 눈치 선날 못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리하리랑 슬기슬기랑 강아지가 났네. 아리나 고개로 넘어간다. 하리하리랑 하리하리랑 슬기슬기랑 다 같이
아리아리하 쓰리쓰리하 아리아리하 노하 Yeah.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원래 명창인 건 아시는 알고 있는데 성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특히 뱃노래 할 때는 우리 유럽의 또 중남미 우리 지도자들 VIP들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정말 멋진 무대를 선사해준 우리 김명곤 전 장관과 그리고 소리꾼 박예씨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및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가정 평화대사 여러분,
이제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의 주최자이신 한학자 총재님,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어머님을 모시고 특별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참사랑의 헌신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한 총재님의 헌신적인 삶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어머니로 불리움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큰 박수로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오늘 공생, 번영, 공의를 통한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 대회를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 실현의 출발을 알리고 전 인류의 하나됨을 통한 희망을 품고 전진을 위한 대회를 직전해 주시기 위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바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오직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참사랑의 삶을 살아오신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오늘 역사적인 전진과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큰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자랑스러운 천일국의 축복가정 세계 식구 여러분, 무척 많이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직 대통령 수상, 종단장, 세계 대표 지도자 여러분,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갈망합니다. 공생, 공용, 공의에 통일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희망된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본래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꿈을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간의 타락은 오늘날과 같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만물세계는 창조의 순리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왕 나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나비의 일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몸 길이가 3cm밖에 안 되는 이 제왕 나비가 캐나다에서 여름을 살고 겨울을 지내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라 멕시코까지 갑니다. 걸리는 거리는 2개월이 넘습니다. 거기서 다시 부모가 걸어온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제왕 나비는 날라서 갑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의 순리대로 수를 조종하며 그 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타락해서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잘못된 인간에게는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고로우신 탕감 복귀 섭리를 이어나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6, 7년 만에 대한반도에서 당신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1960년대 참 부모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반도의 하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은 민족이나 개인은 하늘 앞에 책임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인간 조상이 될 아담 혀아가 그 책임을 못해서 타락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6, 7년 만에 참 부모를 탄생시킨 이 민족 대한반도 어떻게 책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부모를 몰라보고 불효한 인류입니다. 이 불효한 인류 앞에 참 부모가 나타나 다시 거듭나는 축복 행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주는 것이 축복운동입니다. 공생, 공용, 공의, 통일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이기주의, 민족주의, 하늘과는 먼 관계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모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바르게, 참되게 지상에서 모시다가 생을 다하여 저 세상에 영원한 세계의 천상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지 않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진 가정들은, 축복받은 가정들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위하여 사는 삶, 자기만 축복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이웃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앞에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본래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이 지구를 피해서 우주를 나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랑하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주를 간다 해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영원한 세계의 삶에 맞는 나와 내 가정이 되느냐가 더 급선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천재지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특히 이 민족,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회개와 국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은 세계 형제들을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민족의 사명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생각은 접으십시오. 하늘이 주시는 마지막의 경고요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길만이 남북의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늘은 참 부모를 통해서 섭리의 완성을 보려 하십니다. 이러한 하늘 앞에 충과 효를 다하는 효선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앞에 하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백성과 나라들이 되어야 됨을 교육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 참 어머니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학교 총재님, 참호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해 새로운 통일세계를 찾아가는 그 비전,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모심을 통해서 가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순회를 위해 아직도 성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심에도 세계를 위해 오늘 귀한 희망전진대회를 집전하시기 위해 나오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큰 하트로 참모님께 이런 감사의 그런 마음을 표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고 하늘이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신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모님, 한학자 총재님의 귀한 특별 연설을 통해 특별히 인류의 본연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실 때 진정한 자유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행복한 세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네 분 정상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조연설은 우리 이길 아핀이 니제르 수상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한학자 총재님께서 니제르를 방문해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신아프리카 건설을 위해 아프리카 유니언과 에코와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공동주체로 제4회 아프리카 서밋을 개최하였으며 무슬림 국가인 니제르에서 국가주간의 참가정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수프 니제르 대통령과 함께 브리길 아핀이 수상께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도 참석해 귀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브리길 아핀이 니제르 수상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생, 공영, 공의의 신세계 건설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희망전진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하마두 이수프 니제르 공화국 대통령을 대신해 특히 세계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인격적, 영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해소하고 인류의 행복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근본 희망 전진 대회를 개최해 주신 천주평화연합의 공동 창설자이자 평화의 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보다 정의로운 세계, 보다 인격적인 세계, 보다 포용적인 세계, 즉 진정한 평화세계 구축을 위해 전선에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님 양위분께서는 위하는 삶의 실천은 공생의 세계와 사회 발전의 근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근본 희망 전진 대회 개최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타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염자와 감염자의 가정, 친인척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자리를 잃은 농민과 노동자까지 사회 구성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는 세계 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 정치, 교육, 산업과 경제, 가정, 여성과 청소년, 언론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동시에 대응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긍정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아프리카 대륙은 UN이 선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2063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10년 경제 발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600조 원의 예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2023년 경제발전 계획에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인프라 구축, 산업과 농업의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의제를 중심으로 저희의 모든 경제 비전과 정책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2019년 7월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큰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 평화 그리고 안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 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국제 협력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신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다양한 핵심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의 실현을 지원해 주신 평화의 어머니 되시는 하당자 총재님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경제 위기는 국가 부채 상환 중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들은 물가 상승세를 활용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지만 같은 방법이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 불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 특히 사하라 산맥 이남 지역의 성장이 제일 저조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12억 명인데 2050년에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 또한 놀랍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청년층이어서 인력과 잠재 고객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올바른 교육과 양성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우수하고 부의 축적 역량이 높은 청년층이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초종교 협력과 소통 측면에서 인종과 민족,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고 온 인류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저의 조국인 니제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교 신자이고 쿠란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쿠란 49장 10절은 전 세계 인류와 신도들을 한 형제다라고 명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들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 특정 종당과 종파의 신자가 아니어도 전 세계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의 보편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인류의 단합을 놓고 평화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이스프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대화를 통하여 니제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부흥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현대화가 아니라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게으름과 남에게 의존하는 문화가 없는 현대화입니다. 세속화, 지역주의, 종족 우월주의, 종족 중심의 혈연 문화, 헌법을 위반하면 하는 차별과 억압은 니제르 사회의 현대화 정신에 반하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니제르 문화의 현대화 목표는 영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대부흥입니다. 니제르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은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지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금번 전진 대회를 빌려 천주 평화연합 창설자이신 문선면 항락자 총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통해 평화 세계 구축을 앞당기고 계신 총재님 양위분 그리고 함께 활동하시는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니제르 정부와 국민들은 세계 평화, 상호 이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Excellence, pour votre message de faire unité. 다시 한번 감동적인 연설해 주신 우리 브리기 라피니 수상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브리기 라피니 수상과 온라인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근본 희망전진대회를 통해서 정말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학자 총재님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피치를 전해왔습니다. 지금 니제르 국영방송으로 이 희망전진대회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국영방송, 남아공 국영방송 등등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 우리 중남미에서도 우리 김상석 총회장님께서 보내오셨는데 국영방송과 케이블 방송으로 이 전체 희망전진대회가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면서 화면과 화질 그리고 음향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역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근본 희망전진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조연설의 순서입니다. 네 번째 기조연설은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께서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과테말라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과테말라의 경제 성장과 국민주의를 표방하며 과테말라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현직이던 기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중남미 서밋에 참석해 호스트와 같은 귀한 역할을 해주셨고 올해 개최된 월드 서밋 2020에 참석해 세계평화정상연합총회에서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및 내외 기빈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희망전진대회에 저를 초청해 주신 UPF 창설자 한학자 참모님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께 한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세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역병이 동양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지 몰랐던 정부와 거리의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행사는 취소되고 활동은 금지되고 도시는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시장이 무너지자 인류는 인간 사회가 취약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이 익지 않은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1800년 전 2세기의 안토니우스 역병, 즉 천연두가 로마를 휩쓸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을 이전에도 겪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간 후 도래할 세계가 어떤 세계이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십니까? 깊이 고심해보길 부탁드리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기에 인류가 천연두의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 로마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루키우스 베루스 황제가 공동 황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키우스 황제는 천연두로 죽었고 마르쿠스 황제가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로마는 막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인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시민들과 권력자들은 이토록 악질스러운 천연두에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우선 시민들을 집에 격리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경제가 순환해야 했기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일부의 상인들만 거래를 하되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시 밖에서 40일간 격리 생활을 한 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쿼런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더해서 로마는 최상위 전문가들에게 천연두에 대한 대응을 맡겼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시 최고의 의원이었던 갈렌을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이 사회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본인이 쓸 예산부터 다시 책정하고 토목 건설을 중지하였으며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황실 자산과 개인적 자산까지 경매에 붙여 취약 계층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사회적 봉쇄령을 유지할 수 있을지, 봉쇄령을 끝낼 때쯤 과연 바이러스의 전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총재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원리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지성의 호소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역병의 두려운 점은 도망친다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닌다는 점입니다. 루키우스 황제도 천연두를 피해 아퀼레이아에서 도망쳤으나 곧 천연두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한 농담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고 나와 같이 있어줄까?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아니면 커피나 만들까? 안타깝게도 20세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천연두는 인간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오랜 기간 인간 사회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아르레우스 황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것들에 적응하고 운명으로 엮여진 이들을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과 최신 기술이 있는 오늘날에 코로나19를 만난 운이 좋은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적응하고 공공위생을 증진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인류의 진성적 공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총재님이 보여주듯 모두를 위한 연대, 공정, 평등, 정의를 이룩하고 참사랑을 이웃에게 베풉시다. 두 번째 결론은 봉쇄령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식량 생산을 안 하고 세금을 낼 시민이 없다면 인류와 세계 각국 정부는 존속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일을 하고 외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백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의 무상 제공을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세계적 대유행의 경우에는 국가가 백신의 비용을 부담하며 제약회사들은 생명 보전을 위해 이익보다는 인류의 연대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적 대유행이 지나간 후에 어떤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총재님의 자서전에 영감을 얻어 파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생명과 희망의 빛을 비추고 온 인류가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 번영, 사랑의 길을 걷는 세상을 그립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가득한 나날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연설을 마무리하며 사랑과 신의를 중심으로 하나된 가정을 말씀하시며 평화, 가정, 화합의 가치와 그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위하는 삶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한학자 참어머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멈춘 어려운 시기에 한학자 참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인류 한가족이라는 위대한 비전으로 근본의 공생, 공영, 공의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와 희망 전진 대회를 특별히 개최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인들이 통일의 깃발을 휘날리며 1,000만 이상 가정의 재회를 이룰 원동력을 제공하는 근본 희망 전진 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아울러 세계 평화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의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평화정상연합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천주평화연합 한학자 찬원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Muchas gracias, Excelencia. Buenos mensajes de esperanza. 다시 한번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지미 모랄레스 전 대통령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그 2세기에 천연두가 로마를 휩쓸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 이 코로나가 정말로 휩쓸고 있는데 한 학자 총재님의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갖고 나아간다면 신통일 세계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스피치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인데 신통일 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조연설의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기조연설은 알프레드 모이시 전 알바니아 대통령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모이시 전 알바니아 대통령께서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알바니아의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알바니아를 위한 많은 정책과 활동을 펼쳤으며 아울러 국방부 장관을 지낼 만큼 탁월한 군사학적으로서 군사학, 국방, 안보 분야 많은 논문과 연구서를 저술했습니다.
작년 10월 한학자 총재님께서 알바니아를 방문하시어 발칸반도 평화를 위한 동남유럽 평화 서밋을 위해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 주셨고 현재 세계평화정상연합 유럽 발칸반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알프레드 모이시 전 대통령을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학자 참어머님, 대통령 각하, 수상 각하, 영부인, 모든 평화대사 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류는 지금 전에는 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가 세계 한 가족으로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계, 종교계, 학계, 기업계, 그리고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과 인류가 현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한 후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는 발판. 공생, 평화의 대화 온라인 회담을 참 어머님의 인도 아래 주최한 천주평화연합의 업적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특히 세계평화정상연합이 이번에 개최한 행사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100여 명의 전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그리고 영부인들이 모여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요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발칸 반도는 충분히 유럽의 보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칸 반도는 역사적으로 문명, 종교, 문화 사상의 분열과 분쟁의 화약고였으며 동양과 서양의 접전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큰 잠재력을 품고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도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이 발칸 반도의 평화를 위해 꾸준히 굳세게 이어가는 노력은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평화대사들도 화해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인류가 후대에 평화와 단결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한다면 정치, 학술, 청년 학생 등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폴레민들 스케르체시아 유아이, 여러분 멋진 연설을 해주신 알프레드 모이시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남미에서요, 그 파라과이의 가장 큰 국영방송에서 국영방송 TV 라디오 전체에서 이 희망전진대회를 지금 이 시간대에 함께 시청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본이 희망전진대회가 정말로 갈등과 어떻게 보면 분열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 상생과 화합, 공생공영 공의를 통한 새로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통일 세계의 첫 단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기조연설의 순서입니다. 마지막 기조연설은 스티브 하퍼 전 캐나다 수상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하퍼 전 수상께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제22대 총리를 역임하셨고 재임 기간 동안 민주주의에 기초한 확고한 상생과 소통을 위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18년 국제민주연합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최하신 월드 서밋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인연으로 올해 월드 서밋 2020 그리고 금번 희망전진대회까지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월드 서밋 2019에서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세계평화정상연합 메달을 수여하여 세계평화정상연합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티븐 하퍼 전 수상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영직 정상, 전 세계에서 찾아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천주평화연합 관계자 여러분, 천주평화연합의 행사에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행된 세계평화정상회담 행사에 지난 2년간 참여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정계, 재계, 학계, 종교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가 직면한 세계 문제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심하는 회담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참석해본 분이라면 응당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사였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천주평화연합의 토마스 월시 세계의장, 마이클 젠키스 세계회장, 그리고 저의 좋은 친구이기도 한 프랑코 파물라로 캐나다 회장께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다른 누구보다도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비전과 열정이 없었다면 현 시국의 이러한 규모와 수준의 국제회담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시기에 당면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듯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며 그 여파는 오래 머물다 갈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은 2020년의 대유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유행을 2008년, 2009년의 금융대유기와 비교하십니다. 금융대유기 때 저는 캐나다의 수상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유행이 그때를 떠올리게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번 대유행은 보건재난인 동시에 경제위기인데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논평과는 다르게 어떤 국가가 잘 해결하고 혹은 잘못 대응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이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금융대위기와 또 다른 점은 국제협력의 양상입니다. 2008년 11월 금융대위기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집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세계 각국의 재계 고위 인사와 금융권 인사의 모임이었으며 첫 G20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며칠간의 고심 끝에 금융대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지만 진중한 국제협력 하에 잠재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들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대위기 때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충돌하는 무역 제한 조치, 여행 금지 조치, 의미 없는 석유 공급 정쟁, 의료 보호기를 차지하려는 싸움, 그리고 백신 개발에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 등 여러 갈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잠깐의 혼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국제협력 부재는 여러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실로 국제 기구들은 세계 강대국의, 선도와 협조 없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와 같은 역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현 미국 정권의 입장이 아니라 특별한 이익 없이 미국에 지어지는 막대한 부담과 책임이 미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데서 비롯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신뢰도를 이유로 이 역할을 맡지 못합니다.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대응을 보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금융대위기 이후 심각해진 내적인 분열을 해결하는 데 온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부재는 당연한 결과이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부재 속에 세계 문제는 오히려 인류를 더욱 압박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에 기반한 해결책을 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월부터 다음 세 가지를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로 경제 침체의 전도가 가속화가 되었고 전문가들은 초기와 다르게 예측을 수정하여 세계 GDP가 최소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대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회복의 속도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V자형 경제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강국들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각국 정부의 경제 및 재정 개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벌써 금융대위기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년 뒤에 국제 부채로 인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긴축 재정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바이러스가 지나기는 하겠지만 경제 침체도 오래 지속될 것인데 그럴 경우 대유행의 기간 동안 결집한 정치적 유대감이 경제 침체에 대한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현 공직자들은 이 분노를 직접 직면하게 되면서 정치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선을 바라는 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2008년과 200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대위기에 자리를 지킨 정치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할 것임을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이 보호주의, 사회주의, 강경무역 정책 등 상대적으로 선택하기는 쉽지만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결정을 할 경향이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향하기보다 세계의 공생을 바르게 이해하여 함께 공영의 관계를 구축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의 희망전진대회가 거행되는 것입니다. 그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목표들을 열린 마음만이 아닌 더욱 깨친 눈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호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오로지 수출을 중심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이 자유주의 무역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자국민의 일자리 기회가 없어지는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그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출 중심 무역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은 그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적 기관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적 대의보다 일부 국가의 정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기관이 공공목적 달성에 도움을 준다고 마냥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제기관의 내부적 개혁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더 나은 협력의 장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영속적 번영과 평화를 위해 중요함을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국가를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 대만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색 대유행에 대응하는데 독재 정책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의를 해치는 이들에 저항하자는 매우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국제적인 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바로 천주평화연합일 것입니다. 저의 연설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Thank you to the Right Honorable Stephen Harper for your wisdom and courage to inspire 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all nations. 여러분 멋진 연설을 해주신 스티븐 하펀 전수석에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2009년에 다가온 금융위기가 국제협력이 가능했다면 이번 코로나는 그런 국제협력, 상생과 협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천주평화연합, 한학적 총재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하면 가능하다. 아주 귀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여섯 분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국가와 인종,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모든 정상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 해법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상호협력에 기반한 신통일 세계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설을 해주신 여섯 분의 정상들에게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의 전진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국가, 종교, 인종,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발걸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재반 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열로 가는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월 6일 희망전진 대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의 외침이 더욱더 큰 메아리로 세상에 울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 모든 순서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